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천백에서 나온 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교란 낱말을 그 어원을 중심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나간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날이므로 종교라는 낱말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종교라는 낱말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어떤 개념을 이렇게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낱말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 어떻게 써있고, 그게 무슨 뜻이고, 어디에서 온 말이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국어 사전 같은 것을 펼쳐가면서 공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이 중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낱말을 볼 때, 이 낱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을 찾아보는 기회는 더욱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전들 한번 찾아보면서, 보통 기본 개념이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한자마당의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란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종교란 말은 영어, 서양말, religion을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자 종교는 마루종이다. 그리고 가르칠 교다. 가장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여기 마루라는 것은 사물의 첫째다. 어떤 일의 아주 기준이 된다. 중심이 된다. 가장 근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또 가장 첫째가 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루는 보면 진면자, 간머리죠. 진면에 보일시다. 보일시는 제사, 신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제사를 지내는 집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가문으로 보더라도 가장 종갓집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된 집에 모여 산다. 그래서 마루란 뜻이 있다. 이 마루란 뜻이, 글쎄요, 우리가 어떤 지붕의 마루를 얘기를 하는지, 산마루,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루란 순 한글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물의 첫째, 일의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그런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높은 곳이다. 가르칠 교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가르친다. 아이에게 가르친다. 일단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칠복은 손으로 뭘 한다. 때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친다. 그래서 지도 편달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것이 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까지. 그래서 숫자를 가리킨다거나 여러 가지. 육효를 가리키는 효다. 우리가 수효할 때 쓰는 건 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칠 교는 이제 이렇게 육효효와 아들자와 칠복으로 해도 되고 이두 개를 합친 글자. 이것이 교도한다. 어떤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위에 이렇게 돼 있죠. X자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육효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흑토자 모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할 때 효자 모양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 속자가 되고 일본의 신자체 또 중국의 간 체자도 이렇게 모양이 조금 변해서 쓴다. 그래서 같은 자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이렇게 되겠죠. 자, 국어 사전을 한번 볼까요? 국어 사전을 보니 신이나 신, 예,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신이나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다.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이러한 설명을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러 사람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따듬어 놓은 설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을 보니 간단하게 보면 위에 똑같습니다만 삶의 근원 마루다. 삶의 근원 문제를 가리킨다는 건 교지요. 가리키는 문화 체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을 보니 신이나 절대자를 믿고 받들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다. 네. 사전을 보지 않으면 종교가 어떤 문화 체계다라고 쉽게 나오지는 않겠죠. 네. 한번 정도는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붙들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 나오는 낱말 몇 가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이다. 신은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이다. 그렇죠? 인간을 넘었어야죠. 또 초자연적이다. 자연적인 것을 넘었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그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인간에게 화와 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다. 믿어지는 존재다. 예, 화복. 우리에게 영향을 내리지 않, 화복을 내린다거나 이런 영향이 없으면 뭐 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이라 했죠. 물론 초는 이제 초월한다, 뛰어넘는다. 자연적인, 평범한 질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 어떤 존재나 힘에 의한 또는 힘에 의한 그것을 초자연적이라고 한다. 이제 절대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절대자. 절대가 무엇이냐? 절대. 네. 절이다. 절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단절이 되었다. 네. 대는 뭐야? 상대를 얘기한다. 상대방, 대한다, 마주 대한다. 쉽게 얘기하면 짝이다. 짝. 짝이 없다. 비교할 짝이 없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 절대다. 단독이라는 것이죠. 원탑이다. 예. 비교하거나 상대되어 맞선다. 맞선다는 것은 이제 대면한다는 얘기죠. 네, 상대가 된다. 짝이 된다. 맞설 만한 것이 끊어져서 없다. 그것이 절대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아무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것이다. 예, 조건과 제약이 붙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절대자. 그러한 존재가 절대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짝이 없는 존재. 유일무이한. 예,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절대자 외에는 없다. 짝이 될 만한 없다. 그 자신만으로 완전한 것. 그것을 절대자라고 한다. 신, 실체. 절대정신 따위를 뭐 철학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절대자란 말을 짝이 없는 존재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기 너무 짝이 없다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존재가 절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란 낱말은 어디서 왔느냐? 네. 종교란 말은 원래 불교에서 온 말이다. 원래 불교에서 오래전에 한자 문화권에 있던 낱말이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원래 낱말은 어떤 종파, 불교의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파의 가르침이 종교다. 이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뀐다. 어떻게? 영어 religion의 번역으로서 바뀐다. 일본에서 번역해서 일본도 쓰고 있고 우리도 쓰고 있고 중국도 쓰고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religion은 이제 종교다. 그 과정을 잠깐 보면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서 이 릴리전을 번역을 합니다. 그때 종지, 종법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번역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막이 릴리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종교라는 번역도 나왔어. 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안 됩니다. 종문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리고 종지법교라고도 하고 법교라고도 하고 교문이라고도 하고, 신도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혼재해 있었다. 혼재해 있었는데, 1869년, 11년이 지났네요. 일본이 북부 독일 연맹과 또 수호 통상 조약을 하는데, 이때, 독일어 되겠죠. 이 낱말을 종교로 번역했다. 뭐, religions 위붕이다. 이때는 이제 이게 religions라는 게 종교에 해당하고, 위붕은, 저는 독일을 잘 모릅니다만 행위와 실천에 해당하는 말이다. 종교 행위, 종교 수련, 종교 이런 것을 이제 종교로 일단 번역을 했다 이것이죠. 막 공적으로 번역한 것이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해서 일본이 번역했다. 그리고 1884년 또 시간이 한 15년 지났습니다. 철학 자유라는 일본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서양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기초 개념들을 번역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개정 정보판에서 이 종교라는 낱말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로소 불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계의 각 종교 현상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때부터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religion, 또 서양의 여러 비슷한 뿌리를 가진 낱말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 리가 이제 결국은 다시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어원은 재결합을 뜻하는 라틴어, 릴리지온지, 여기에서 온 것이다. 재결합한다는 것은 이미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합친다. 그래서 처음에 신과 인연을 맺은 인간이 서양의 종교 전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처음에 신과 인연을 맺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신에게서 멀어졌다가, 네, 에덴 동산의 어떤 타락이 생각이 납니다.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다라는 막 그런 영어의 서양 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동양에서는 종교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완전히 맥락이 다르지만은 막 가장 큰 가르침이다. 어떤 데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되면 신과 관련한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막 그런 번역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루종자가 조금 변형된 글자들은 실사를 모으면 모을 종류다. 모은다 한 것으로 종합한다. 종합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나무목을 붙이면 종려나무다. 종려 할때 이렇게 쓴다. 일자 뭐 보기는 힘듭니다만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이 정도 나오면 이렇게 한자를 많이 하면 글자를 몰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종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뜻하는 발족을 하면 이제 자취종이다. 자취, 흔적, 그렇죠? 종적, 종적을 감추었다. 적도 자취다. 네, 종적을 이렇게 어떤 발자취가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실종을 했다. 그렇죠? 어떤 자취를 잃어버렸다. 실종할 때 쓰는 그런 낱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루종이 들어간 낱말도 몇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종을 한다. 네,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로 많이 쓰죠. 지금 종교를 바꾼다. 개종이다. 종묘다. 네. 예전 왕조 시대에서는 종묘가 중요했죠. 종묘와 사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묘와 사직을 합쳐서 종사라고 합니다. 나라의 종사, 아니면 종묘사직이다 이렇게 되죠. 조종이다. 네, 조종 아주 선조를 얘기하고 우리의 선대 그리고 임금의 선조를 조종이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금의 묘호를 쓸때 조냐 종이냐 막 그렇게도 따진다. 종파다. 네, 종파는 어떤 종교 중에 어떤 갈래를 얘기한다. 종정이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막 불교와 관련돼서 어떤 불교 종파의 최고 어른을 종정이라 한다. 특히 조계종의 종정이라든지 그렇죠. 선종, 교종, 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 또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 그렇죠. 조계종 막 이렇게 된다. 그리고 종가집이다, 그렇죠. 어떤 한집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큰 집이 종가다. 종친이다, 네, 종친. 종친은 막 임금의 친척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안에 어떤 같은 친척들을 얘기한다. 종손이다. 네, 종가의 어떤 손자를 얘기한다. 대를 이을 손을 얘기한다. 종부는 종갓집의 이제 큰 며느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교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한 1, 20년 전에 정리해 놓은 것을 지금 다시 보고 오늘 이렇게 또 컴퓨터로 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